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아베 정부의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 체제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가 됩니다. 지난 G20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천명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동시에 일본의 통상 정책과 전면적으로 모순됩니다. 국제사회는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 간에 이어져 온 자유무역을 깨뜨리고 한일 관계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이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은 불굴의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를 계기로 그 어떠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과 영향력을 급속하게 실추하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나쁜 이웃이 될지 좋은 이웃이 될지 못된 이웃이 될지 착한 이웃이 될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118일 만에 국회 문이 사실상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99일 만에 올라온 추경안이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등과 함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신산업 육성과 고용위기 산업을 보호할 기업활력 재고특별법, 택시 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포함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단합된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만큼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을 오늘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송곳심사를 한다더니 경제 독립을 위한 추경예산의 처리에 흔쾌하지 못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지원할 부품 소재, 국산화 예산에 삭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중심으로 요청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에 앞서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 담대한 총력전으로 나서야 하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이라는 예산 편성의 목적도 명확하고 현 상황과 예산 항목의 특수성 때문에 R&D 개발 항목 공개 불가 이유도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일본의 명분 없는 무역 전쟁 선포에 맞서자고 약속한 정신이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마음 한목소리가 필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은 최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단합된 모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